지금 여기 화재 1080 나옵니까? 방호기 들었습니까? 동트고 철수. 안녕하세요, 쌍디입니다. 금일은 뉴 나들이호를 타고 진해 내만 갈치낚시를 나왔습니다. 오늘 한조 크리에이티브 신제품 첫 사용 겸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팽암에서 한 10분 정도 달려왔어요. 오늘도 수신이 좀 안 될 수가 있어서 생방송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바다 상황은 이렇고 들물에는 갈치가 잘 안 된답니다. 그 날물에 조금 보고 안 나오면은 포인트를 다른 곳으로 옮긴대요. 오늘 낚시를 재밌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 벌써 첫 수로 한 마리 올라왔습니다. 응원 나옵니다. 오늘 이 배에서 첫 수. 프로그레 메가다트 7g에 나왔습니다. 사이즈 좋은데? 그러니까 지금 야, 이 배에서 지금 장원인데 빅원. 오, 히트 히트. 반찬 멸치회, 수박, 초장. 오, 히트 히트. 이렇게 가야지. 있다. 자, 카메라 한번 보여주시고. 어? 야, 카메라 한번 봐. 여기 카메라를 봐, 여기. 지금은 갈치 사이즈가 작아서 앞에 대가리를 떼고 이렇게 사용합니다. 안 그러면 꼬리만 뜯어 먹거든요. 그래서 예쁘게, 예쁘게, 촘촘하게 감아주고 여기서 중요한 게 마무리는 바늘 위로 향하게. 예. 요 밑으로 하면 이물감이 있어서 안 되거든요. 여기 위로 향하거나 옆으로 향하게. 히트!
전미끼가 없으면 그냥 저희 요새 이렇게 꽁치 이렇게 팔잖아요. 잘라서 전개미통에 그거 감아서 쓰셔도 됩니다. 바로 밑에 있어요 얘네들이. 아 이러고 있어요. 야 지금 수면에서 짜잔한 멸치 잡아먹으려고 얘네들이 수면에 다 이렇게 있었다. 이렇게 이렇게 계속 이거 봐. 이거만 하고 있어요. 이거만. 날라온다 날라와. 조심한 10m 정도. 5m 위로 막 어군이 어마어마합니다. 영상 있죠? 이번에 한조 크리에이티브에서 나온 갈치 태녀 제품. 그거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10g. 방금 같은 경우에도 수심한 5m 맞춰놓고 있으니까 지금 입질해가지고 쭉 이렇게 내려가길래 챔질 딱 해가지고 한 마리 잡았어요. 지금 미끼를 갖다 두 종류를 쓰는데요. 카메라. 네. 하나는 멸치 같은 거 쓰고 하나는 꽁치를 쓰는데 확실히 이게 입질이 좋습니다. 와 진짜 이게 내가 감았지만 동물이 보기 감지 않았나? 맞지. 대가리 안 떨어라. 대가리 안 잘라도 되더라. 제가 감았지만 너무 예쁘게 감았습니다. 뜻밖의 재능. 기가 반해가지고. 뜻밖의 재능 발견. 와 로드를 쭉 가져가는데도. 뒤에 준비 다 된 거가. 이때. 텐디아 아까 전에 저는 15g, 20g 이렇게 달았어요. 두 대. 처음에는 7g으로 시작했거든요. 근데 물이 갑자기 가는 바람에 옆 사람하고 얽힐 것 같아서 좀 무겁게 그냥 바로 내렸어요.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다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너무 이 그 심오한 거나 막 깊이 들어가는 이런 건 잘 몰라요. 지식이 얕아서. 지금 여기 화재 1080 나옵니까? 또 방 오기 들었습니까? 동트고 철수. 새벽에 한 4시쯤 돼서 고기가 물기 시작. 어제도 그랬다기 때문에 동트고 철수 오늘. 오지 않을지 모릅니다. 오면 와. 한 시간 반. 아 갈치요. 예, 네, 조금 잡았어요. 한시 1분 됐습니다.